블로그를 활용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단기간 목표로 광고한다면 경쟁사와 큰 차이가 없게 되고 매출로 번돈 다시 광고로 쓰게 되는 셈인데요. 또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 단가는 계속 올라가서 광고비는 더 지출하는 데 반해서 매출은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돈이 없거나 광고 효과가 걱정되는 분들은 이러한 블로그의 비전을 보시고 결국 선택하시는 거죠. 문제는 블로그 마케팅이 광고처럼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은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점인데요. 그럼 블로그 알고리즘이 내 블로그 점수를 높게 평가해 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컨텐츠라고 했죠. 예, 컨텐츠는 이용자보다 우선 블로그가 좋아할 만한 그런 로직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못지않게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이번엔 이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용자 눈치도 봐야죠, 블로그 눈치도 봐야죠, 신경 쓸 게, 두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야 사용자들에게 잘 노출될까요? 상위 노출 말이죠. 그 요령 알고 싶으신가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키워드를 발굴해내는 실습 말이에요. 자, PC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스마트폰을 켜서 스마트폰의 PC 버전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시청 중이신 분은 하시면서 동시에 제 강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대로 네이버에 가서 지금 PC 화면 상태로 맞춰놓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네이버 검색창에서 네이버 광고를 한번 쳐놓고 클릭하여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키워드 도구라는 박스가 나올 겁니다. 그거를 역시 클릭하시면 지금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좌측 상단에 키워드라는 검색창에 여러분 지금 사업 아이템의 그 제품 키워드를 한번 쳐보십시오. 적당하게. 저는 최근에 야구 헬멧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두 가지를 쳤는데 헬멧이라는 밑에 있는 오타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 경쟁 글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 오타로 쳐서 들어오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여지는 블로그 경쟁 글들이 좀 적을 것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오타를 이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조회 결과표 하단을 보시면 내가 쳐놓은 키워드와 함께 연관 키워드도 함께 쭉 리스트에서 나올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용한다면 월간 검색 수만 이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광고주로서 클릭률까지 면밀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PC라고 돼 있는 부분을 한 번, 두번 눌러보면 결과가 이제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조회 결과표에서 추가 버튼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가 우측 상단에 올라가서 그 선택한 키워드 창에 리스트에 입력이 될 겁니다. 네,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이러한 조회 방식은 블로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나름 사업 아이템을 검토할 때 해당 키워드에 대한 사람의 관심도를 파악하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강추합니다. 자, 그럼 이런 조회 결과에 나타난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 어떤 것을 최종 선택해야 될까요? 고려해 볼 요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내림차수로 나온 월간 검색수 화면 있죠? 네, 아까 최종 화면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일정 수준 이상의 빈도로 나오는 것들만 추려내서 자, 1차로 걸러진 키워드들 중에 이제 두 번째 고려 요인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 업종이나 상품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인가? 그리고 내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그 해당 지역과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를테면 수원 놀만한 곳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검색수가 높아요. 자, 이걸 본 영통에 위치한 어떤 볼링장에서 블로그 게시글의 제목을 수원 최고의 놀만한 곳 땡땡 볼링장이라고 달았다고 하죠. 자, 그럼 수원 놀만한 곳이라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통 볼링장 블로그에 유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유입된 사람들 중에서 영통에서 칠 만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영통에서 거리가 먼 사람은 대부분 이탈한다고 보죠.
그런데 이탈이 많으면 블로그 로직이 나름 판단을 한다고 하죠. 실제 게시글을 읽은 사람보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탈하면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통 볼링장 블로그의 지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품질 블로그로 이게 낙인 찍히면 나중에도 노출이 안 되거나 하위 노출로 계속 빼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차라리 영통 놀만한 곳이라는 키워드가 검색수가 좀 낮더라도 오랜 체류 시간이, 일단 들어온 사람들이 체류를 오래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네, 요새는 유튜브도 그렇고요. 많은 SNS 계정들이 조회수보다는 오히려 이런 한번 방문했을 때 체류 시간을 굉장히 따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광고주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자, 내 글과의 연관성에서도 통과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판단해 볼 요소는 해당 키워드로 업로드할 때 실제 상위 노출될 것인가의 문제겠죠. 만약 상위 노출이 안 된다면 그 이유를 판단해야 됩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글의 질은 결국 콘텐츠의 문제겠지만 내 블로그 지수가 낮게 나온 경우에는 대응책이 하나 나름 있습니다. 나와 유사한 블로그 문서가 적게 나올 키워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즉, 경쟁 강도가 이 조회 결과표 맨 우측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낮은, 즉, 경쟁 문서들이, 나와 비슷한 문서들이 적은 그런 키워드를 우선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물론 사람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내 글의 경쟁사 블로그 게시글이 적은 게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 지수는 처음에 낮아도 나중에 글의 품질이 살아나면 일정 시간 후에는 상위 노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낮은 블로그 지수로 저품질로 낙인 찍히면 그 블로그는 상위 노출로 나중에 옮겨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그런 점을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블로그 키워드 찾기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에 보통 맡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랜 기간 사업하는 경험을 녹여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자라면 내 스스로 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보통 메인 키워드는 그 선정 영역이 좁아서 비교적 쉽게 결정되곤 하는데 문제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이 블로그 글에 들어갈 그 세부 키워드들의 적절한 매칭이 중요하죠. 이러한 작업을 하신다면 활용할 사이트로 이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특정 메인 키워드와 연관된 무궁무진한 그 세부 키워드들을 찾으시면 이제 이 키워드들을 갖고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네이버 알고리즘에게 좀더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도출 방법은 네이버 데이터 랩이에요. 이 사이트에서 가장 메인에 뜨는 화면은 쇼핑 인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각 분야별 인기 검색어를 알수 있죠. 예를 들어, 요즘 도서 분야에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키워드들을 계속 글 속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옆에 있는 검색 트렌드를 통해서 각 키워드의 검색량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죠. 사실 블로그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검색 트렌드죠. 예를 들면, 카드라는 이 대형 키워드로 글을 쓰고 싶을 때, 어느 은행의 카드를 사람들이 더 많이 검색하는지 궁금하다면요. 주제어 1, 2, 3에 각각 국민, 신한, 우리 카드를 나누어 적은 후 네이버 검색 데이터 조회를 클릭하면 되죠. 검색 결과 전체적으로 신한 카드 검색량이 가장 높죠? 네, 그럼 신한 카드로 정하고 2차로 앞서 배운 키워드 시터 사이트를 통해서 세부 연관 키워드들을 선정하면 되겠네요. 유입량을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검색 조회수 높은 그 메인 키워드 몇개 노리기보다는 검색 조회수는 좀 낮지만 구매 전환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서브 키워드들을 많이 장악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도 바람직하죠. 또한 세부 키워드 검색량을 살펴보지 않으면 치명적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이어트 검색량이 줄었다고 다이어트 시장 자체가 좀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죠. 이처럼 다이어트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다이어트라는 핵심 키워드만 살필 게 아니라 다이어트와 관련된 다양한 연관 검색어를 같이 살펴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방금 실습한 키워드 찾기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동안 틈틈이 해야 됩니다.
틈틈이가 아니고 정말 그 사업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글쓰기가 1시간이라면 2배 이상의 키워드 찾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키워드를 모아가면서 실제로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이걸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 생각만으로 글 쓰는 것보다는 매우 시의적절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글이 좋겠죠? 네, 그리고 게시한 후에도 계속 내 글의 노출 순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노출력이 매우 떨어지면 컨텐츠와 키워드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물론 마케팅 용도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경우에 말이죠. 블로그는 되도록 자신의 체험에 대한 글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퍼온 글들, 복사해온 글들을 예민하게 바라봅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서도 지금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유사문서 옵션을 보면 디폴트로 노출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민감하게 지금 보냐면 자기가 직접 만든 글이라도 제작 과정에서 복사 기능만 해와도 의심을 할 정도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를 전략적인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한다면 다른 채널과의 조화와 일관성을 고려하는 그런 통합 마케팅 차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네, 다른 미디어나 채널이 주지 못하는 블로그만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죠. 또 하나의 중복 채널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죠. 어디까지나 고객 관점에서 우리 제품을 여러 채널로 접할 때 일관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해서 내게 다가온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종합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고객 마음속에 심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블로그는 채널 특성상 단기적인 퍼포먼스 목표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형성해가는 그런 브랜딩 목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충성 팬을 통해서 구전 효과를 타게 되는 거죠. 네, 블로그에 한번 꽂히면 굉장히 우리 쪽에 좋은 얘기를 해주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고객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 틈틈이 내 사업이나 블로그와의 유사한 그런 영역의 상위 블로그들을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그때마다 벤치마킹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엔 좀더 구체적인 전술 차원의 요령들 살펴볼까요? 검색량 많을수록 사람들을 유입할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유입된 방문자 대비 구입으로의 전환이라는 효율성 잣대로 보면 얘기 좀 다릅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전환에 도움되는 키워드는 따로 있으니까 구매 전환용 키워드 찾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군요. 또 어디선가에 근거 없는 그런 이러저러한 검색 로직 얘기 듣고 친척이나 지인들의 그 네이버 아이디를 다 동원해 갖고 댓글 공감 작업을 하다가는 알고리즘에 밉보여서 오히려 품질 지수 저하를 자기도 모르게 초래합니다. 글의 첫 문단 시작 후 되도록이면 상단에 상위 노출 키워드를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네요. 네, 이때 주의할 것은 억지스럽게 끼워 넣는다면 유입된 고객들의 집중도도 떨어뜨려서 이탈과 함께 체류 시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모바일용 블로그 콘텐츠는 한눈에 들어오고 기억되기 쉬운 문구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매 전환율이나 내용 집중을 위해선 짧고 간결한 그런 내용을 글 상단에 작성하는 게 좋죠. 자, 온라인 마케팅 잘하는 그런 기업들은 PC용 웹페이지보다는 모바일 페이지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네요.